안녕하세요. 이곳은 홍콩입니다. 키콘 홍콩을 위해 왔고 지금 리허설하고 왔는데 거기서 땀이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수정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무대에서 MC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저희 오늘 신곡을 공개합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 우리 밥 먹었어. 답답한 사람이. 그래 밥 먹었어. 마른 게 그럴 수 있지. 뭔 소리예요? 지현이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명지현이 여권을 찾아라. 여권을 미친 인간을 찾아야지. 너 내가 잃어버렸으면 차라리 누가? 수사의 기분. 너 알아서 찾으라고. 다시 생각해. 55가 제일 유력하기 때문에. 명지현이 여권을 찾아서 나가. 재현이가 잃어버렸어. 맞아. 재현이 여권을 찾아. 재현이가 잃어버렸어. 울리자. 한번 울리자. 선생님 찾았다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아요? 안 알려주셨어요? 저희가 잠깐 비밀로 하고 있는 거 어때요? 네. 오늘은 못 간다. 우리 둘이 하루 더 자고. 오케이. 오늘은 못 간다. 근데 갈 수는 있다. 걸어 가야 돼. 잠을 수 있다니까. 너무 신나. 너무 신나. 네, 형 재현이 형 오늘 한국 올 건데. 어? 형 긴급 여권이라도 나왔대. 그래서 형 내일 모레 가. 내일 모레 갈 수 있어. 호텔이랑 차차만. 아니 찾아보면 되지 않아? 야 반도 다 찾아 반 찾아봤어. 내놨어요. 대 이따가 이따 끝나고 그냥 이거 다 뺀 다음에 찾아봐야 돼. 근데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 차야? 너무 어 여기 있겠지. 근데 긴급 여권 받아가지고 내일 노래 갈게. 아니 너무 찬다. 저 진짜 속았는데. 진실을 말해줘. 대상은 가야 되죠. 여권 진실을 말해줘. 여권 찾은 거 아니야? 아니 진실을 말해줘. 형 끝나고 대상은 가야 돼. 진실을 말해줘. 어. 여권 찾은 거 아니야? 형 여권 찾았어요. 호텔에서 있어. 호텔에서. 그래. 아 속였어야지. 아 더 속였어야지. 이거 지금 운다고. 울 때까지 속였어야 돼. 울 때까지. 심려 감수. 아니 좀 더 마음 바꿔 생겼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저는 생각보다 향신료가 엄청 안 센 것 같아요. 근데 와 저 정말 대단합니다. 평소에 춤을 그렇게 추는데 어떻게 이게 바로 크로우리 저는 사실 케이크 처음에 공부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here?
안녕하세요. 이제 곧 있으면 첫 K-콘 무대를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재현이는 이제 MC를 하러 갔고요. 저희는 두 번째 무대인데 원앤올리가 끝나고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그 앨범을 선보여 드립니다. 바로 OUR을 이제 처음으로 선보여 드리게 되는데 어느 정도 좀 준비한 만큼 기대가 되기도 하고 좀 긴장이 되기도 하네요. 저희가 컴백 전에 이렇게 무대를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선공개 이것도 새롭네요. 지켜봐주십시오. 파이팅! 와, 안경 뭐야? 멋있는데? 근데 아예 다 끼고 하는 거 재미 없겠지? 늘렸어. 일자리에 바리카 그러면? 네, 리우님. 바리가 어떻게 찾아? 바리가 손에 이렇게 재고 있어. 얘는 바지 한복이? 손에 들어주면 준다? 아, 그건 아닌데. 아, 안 되지. 그냥 계속 쓰고 해. 보이엑소! 안녕하세요, 보이엑소입니다. 와! 와! 아! 저희의 첫 K-콘을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와! 오늘 굉장한 것들을 했어요. 재현이 형이 MC를 했고요. 예스! 그 다음에 원앤올리를 했고, 그 다음에 신곡 공개를 했고요. 오! 그 다음에 또 스페셜 스테이지로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쩌우러까지 하셨습니다. 와우! 와우! 오늘 진짜 저희 열기 진짜 대단했습니다. 네. 네. 오늘 청춘이었어요. 네. 오늘 마지막까지 저희 진짜 잘 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많은 원더워들이 보러 와줘가지고 같이 즐겼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힘이 나서 여러 무대 잘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컴백 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신곡을 공개하는 날이었는데 지금 저희도 긴장이 돼요. 지금까지 계속 스피드를 하다 와서 우리 맞아요. 원더워들이 얼마나 좋아해 줄지 긴장이 많이 되는 상태라 저희는 그러면 원더워 반응을 한번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더 많이 좋아해 줄 거죠? 그럼 저희는 컴백으로 찾아뵙겠죠? 네, 이제 좋아요. 저희는 컴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이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